이거 인류가 지금 숙제예요. 우리나라가 숙제가 아니고 인류의 숙제라니까 이게. 어? 이거 못 풀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생겨요. 다 망해, 나라. 몇 나라 망했죠? 이 원리가 왜 그러냐? 사회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사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됐냐? 열심히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창출을 하고 이 나라의 힘을 키워요. 키웠는데 이 경제를 누가 지금 챙기고 있느냐? 이세 군데서 챙기고 있습니다. 경제를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하면 경제를 일으키죠. 일으키면 경제를 가지고 챙기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정부. 정부가 세금이라고 챙기죠. 챙기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챙겨요. 기업 지도자들이 이걸 챙깁니다. 노동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 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챙겨요. 종교 조직이 경제를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세 군데서 경제는 분할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갖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경제는 그세 군데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업인들, 그죠? 들. 경제인들, 그죠? 이거 하고 그 종교인은 경제인이 아니죠. 근데 그게 조직에서 또한 분야가 경제가 그걸로 빠져요. 빠지고 정부가 또이한 분야를 가져간다고요. 여기서 3대 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현상이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여기 3대 7로 해갖고 70%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경제를 창출해내고, 이 서로가 전부 다 챙겨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기업이 담당해줘야 될게 있고 경제를 가져가는 쪽은 분명히 담당해줘야 될게 있어요. 기업이 담당해줘야 될게 있고 또 정부가 담당해줘야 될게 있고 또 종교가 담당해줘야 될게 있어요. 종교 조직이 담당을 이 사회에 잘못되지 않도록 담당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 세금을 걷어가서 자기가 하는 담당을 해냅니다. 예, 감당해내요.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자꾸 해요. 하는데, 기업은 자기가 이 경제는 챙겨가면서 이 사회가 지금 앞으로 바르게, 이렇게 저 틀리게 안 되도록 이런 담당할 일을 못 해서요. 못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도 자기가 할 일을 담당을 못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세 군데서 자기가 해야 될 담당을 했더라면 이 사회는 절대 어렵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군데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게 뭔지를 모르고 돈만 챙기고 있어요.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가 부자 되죠. 기업 부자 됩니다. 경제인들 부자 돼요. 왜? 돈 챙기게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이걸 챙기기만 하니까 이건 자꾸 쌓이죠. 그래서 종교가 지금 그만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걸 자꾸 쌓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은 안 하고 경제는 쌓아놓고. 경제인들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쌓아놓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들이 담당해야 됐을 거를 못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해줘야 될걸못 해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그 모순이 일어나요. 잘못돼 가지고 잘못될 일이 일어나요. 집안 안에서도. 그러면 이 종교에서 할 일을 바르게 못 해줬다라고 하면, 이게 찾아와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침도 못 받고, 뭔가를 못 해준 것을,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사회로부터 네가 하는 일에부터 꼬여갖고 뭔가가 안 되기 시작해서 망하고 뜯기고 뭐 살인일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사회에 고스란히 나오죠. 이게 고스란히 나오게 되면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경제인들이 이걸 그 책임 안 지잖아요. 이거는 또 종교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안 지고 저거는 이걸 가지고 그 돈은 거득 안 해놓고 이거 책임 안 지고 있어요. 이런데 이거 나온 거를 책임을 누가 지냐? 국가가 집니다, 지금. 감당을 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감당을 해내려 그러면 잘못돼 갖고 나온 것을 감당을 해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지금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가는 망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이래서 지금 이 나라가 빚이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빚지고 경제인은 부자되고 경제가 많아지고 종교인이 부자되고 나라는 빚지고 이는 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스페인이 그랬죠. 글리스 그렇겠죠. 전부 아일랜드가 살기 좋은 데라며. 예. 그것도 날라가죠.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가 심각하다고. 이탈리아. 그 그런 거. 뭐 전부 뭐 전 시대 지금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지금 이 나라가 부도난다고 경제인들한테 돈 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체제가 없어요. 이거 법치국가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 그럼 일본도 지금 이렇게 경제인이 좀 내놔라. 일본이 엄청나게 부자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가 왜 빚져서? 가난한 나라예요. 개인이 돈이 있지 나라는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 저 미진이 일러갖고 저렇게 하니까 저걸 갖다 시리기를 빨리 치울 돈이 국가에서 예산이 모자라 못하고 그렇게 막 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자 나라에서 개인이 돈 안 내나요? 나라에 지금 힘든 일이 생겨서도 개인이 안 내놓는데. 요래서 지금 사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 원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잡아야 돼. 지식인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꺼내갖고 세상에 내놓으면 이 책임 원리가 돌아가요. 책임 원리가.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감당 못한 것들 때문에 당신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라. 이걸 추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이런 거를 노력해줘야 된다. 국민들의 사고도 일으켜줘야 되고, 국민들이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 가정이 윤택해지고, 여기 정신적으로 빠졌던 분야는 종교에 가가지고 종교에서 사람을 받지 말았든지, 종교에서 사람을 받았다면, 여기서 11조를 받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를 내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 삶의 윤택함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빌으라고만 했잖아요. 부처님한테 뭐 이러고 그냥 경만 읽으라 그러고 애호라 그러고 독송만 하면은 뭐 내가 해탈된다 그러고 요렇게만 했잖아요. 독송회가 안 돼요. 같이 나누어야 돼. 지금 삶이 어떻게 바르게 사나 틀리게 사나 이런 걸 같이 나누어서 바르게 살게 자꾸 조금씩 만들어주며 사회가 지금 걸어왔어야죠. 이런 게 지금 지식인들이 파헤쳐야 될 문제예요. 그래갖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 써놓고 배웠다 이거.
리포트도 쓰는 걸 배웠고 지식인들이 배웠다.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갖고 사회에다가 딱 국민이 알게끔 해주고 이 지도자가 알게끔 해주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해주고 이런 거는 지식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다. 그걸 바르게 함으로써 이 국민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든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인들을 사랑하고 받든다 이거죠. 경제인들이 지금 국민한테 받들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인들을 함부로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차 타고 가면 안 입고 봐가지고 이래 보고 그 좋은 물건 쓰면은 저런 거 저런 타고 또 지금 안 입고 보고 하는 짓을 전부 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당신들은 할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누리는 것만 누리고 우리 거 갖고 너희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자동으로 그 기법은 몰라도 희한하게 지금 이게 기운이 지금 이게 막 이게 그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하고 안 놀라고. 근데 내 돈을 네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돈 없어갖고 지금 어때 하니까 여기 끄달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놔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좀, 좀 내놔라 사회에다가 이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월 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회의 모순. 모순은 어디서부터 비춰졌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가 담당할 일이 넘쳤다. 폭주가 돼갖고 넘쳐가지고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원리를 못 찾다 보니까 국가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빚은 빚대로 지고 표는 표대로 안 나고 이 정리는 정리대로 못 하고 사회 모순을 이 국가가 정리를 못 하게 돼가 있어요. 뒷감당하는 것만 해도 빚으로 갖고 감당해야 되고 이걸 계속 키워간다고 앞으로 지금. 이러면 앞으로 1년 1년이 엄청난 무슨 일이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다가올 것들을 지금 몰라서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뉴스 듣는 거는 우리한테 다가올 거니까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연습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안 되죠. 국가 망하는 거는 연습해봐가 되는 게 아니야. 미리 알고 정리해갖고 이걸 맞이 안 해야 되지. 어째 우리도 그러면 저들처럼 한 망해보면 어떨랑 한번 해볼래? 그 말이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전쟁도 실험적으로 해봤어도 안 되고 이제는 그 국가 망하는 것도 이것도 실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IMF 때 요만큼 조금 맛봤잖아요. 이게 IMF 그거는 아주 조만한 거예요. IMF 때 우리나라 국가에 그 빚이 그만 있었어요? 빚이 그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달러가 좀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내놓으라고 이게 난리가 나붙거든. 지금은 빚이 산더미예요. IMF 때 왕창 빚진 데다가 여기다 또 덮고 또 덮고 지금 갚는 거는 임시로 갚는 거죠. IMF 안 끝났어요. 이런 것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내가 아이템을 짜서 지식인들하고 이 작업을 해서 이 세상에 지금 내주려고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설계가 나오죠. 그래갖고 국가 신용도를 올리고 국가의 빚을 없애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국민들의 빚을 전부 다 없애고 이런 거를 지금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막 신나고 막 이래 하는 일이 막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 돼. 응? 오케이? 예.